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뱀유람에서 시작되는 무디지 그리티 개인 부스트 페달을 만나보겠습니다. 인기리에 판매됐던 부디를 잇는 새로운 부스트 페달 무디지는 일반 클린 부스터와 다르게 약간의 개인을 조정할 수 있는 부스트 페달입니다. 개인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진공관 앰플을 사용하거나 다른 드라이브 계열 페달과 연결했을 때 이 그리티 게인으로 인해 매우 내추럴한 부스트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헤드룸이 크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디스토션이 되어 있는 앰프나 드라이브 페달을 푸시할 때도 음압이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이 볼륨 세팅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EP 부스터는 은촉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용했던 페달이기 때문에 딱 볼륨을 맞췄잖아요. 시작 밝기도 전에. 근데 얘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볼륨을 이제 12시에 놓고 한번 딱 때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소리가 너무 커서 앰프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볼륨을 적당하게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 특유의 질감이 있습니다. 약간 진짜로 오버드라이브 밟았을 때 느낌과 또 다르게 앰프 클립 앰프가 이 크랭크업 됐을 때 연출이 되는 그런 자글자글한 질감이 올라오는 듯한 부스트거든요. 굉장히 매력적인 페달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량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트래블 각 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개인량을 조절합니다. 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팬더 앰프에 스트라토캐스터 연결을 했고요. 훌륭하죠. 좋습니다. 이 피킹 뉘앙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그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펑크라든지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코드를 계속해서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연주를 하는 스타일의 연주자들보다 이 한음 뉘앙스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연주자들한테 정말 좋은 페달이 되지 않을까. 물론 스트레이트하게 이 코드워크를 할 때도 당연히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맞아요. 그거를 위해서 요거를 쓴다? 약간 저는 과소비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상태에서 게인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네. 많이 높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 PD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킹 반응에 네? 정말 민감해서 맞아요. 그 톤 가변성이 손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마 팝씬에서 정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EQ 노브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를 한번 높여볼까요? 네. 좋습니다. 화끈하게 올라오네요. 이 배뮤람의 이펙터들이 대부분 조금 차갑다는 평가를 많이 받죠. 네네. 왜냐면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그겁니다.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차갑다라기보다는 청량감이 있는데 또 이 굳이 따지자면 적당한 실온 정도의 온도예요. 차갑지는 않습니다. 그런 매력을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게즈라든지 레드락스의 물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시게즈 원래 사운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이 앰프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사랑을 했던 60년대 아티스트들 녹음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사운드를 어떻게든 그죠. 앨범에 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이런 장비가 있었다면 정말 얼마나 편했을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시간이었어요. 최근에 이 앰프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재현할 수 있는 페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는데 이 친구는 또 다른 매력을 갖춘 그런 부스트 페달이다. 이 일반적인 어떠한 페달들 혹은 앰프에 물렸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 특유의 이 아름다운 개인 질감을 끌어올려주면서 앰프의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연출해주는 멋진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부디지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면 뭐 배뮤람은 뭐 역시나 뭐라 해야 될까 그 형님 약간 청량감 네?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칠성 사이다 같다 뭐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진짜 시원하고 형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얘는 확실히 좀 그 배뮤람 특유의 좀 차가움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부스터라는 좀 이쪽 계열이어서 그런 거 있을 것 같고 근데 역시 배뮤람이 좀 가지고 있는 그 꽉 찬 사운드 패턴 사운드는 잘 가지고 있으면서 기타 자체에 이제 필요한 요소들을 잘 채워주는 페달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몇 안 되는 경험이긴 하지만 그 일본 부티크 그 브랜드들의 약간 특징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좀 그 뭔가 이 해상도에 좀 집착하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기보다 좀 확실히 좀 시원하다, 차갑다, 약간 이런 쪽으로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근데 얘는 그 정도로 좀 잘 지킨 페달이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시원시원하고 스파클링한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맛술 같은 이펙터. 이 맛술이 이 요리를 할 때 필수 조미료는 아니잖아요. 필수 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적재적소 딱 쓰이게 되면 재료 본연의 그 특유의 그 잡내도 잡아주고 그리고 뭔가 감칠맛을 확 끌어내주는 역할을 맞게 하거든요. 이 친구가 그런 친구 같습니다. 듣는 내내 이 맛술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근데 이 저희 쪽에도 이 제품이 한 대가 들어왔고 수입처 쪽에도 이미 품절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방송이 나가기 전에 판매가 완료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재고가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사운드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